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의 예배를 분 함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권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를 보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즐겁던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2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보다 능력이 있거나 또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셔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그의 족보를 보면 그는 유다족 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이나 자란 환경이 어떠하며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처지가 야베스와는 다르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속보이는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기적이며 아주 유치한 기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신 대로,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가 믿은 것은 만복의 권능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께 복 달라고 꼭 구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주신 것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복,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받지 못하는 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안내를 받아서 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였습니다. 근데 천국 어느 한 목퉁이에 창고 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빨간 리본으로 묶인 하얀 상자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 상자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있는데 존이라는 이름이 적힌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였다면 받았을 축복들이 가득 상자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에 하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흥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구하지 않았기에 그날 하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죽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그냥 근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이다. 내게 축복해달라고 한덕뼈가 부러질 때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영어로는 Enlarge my territory. 이 지경을 넓혀달라. 이 기도는 야베스가 지금 자기가 사는 지역,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의 지경,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창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비단 이것은 육적으로 삶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지역, 그 기도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인생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의 대상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역도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내 가족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전도의 영역도 넓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루살렘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 백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 지역뿐 아니고 미주뿐 아니라 남미, 오대양 국계주 나가서 주의 복음 전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42년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편안하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살림을 끌어나가기도 교회 유지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망하며 우리에게는 실은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 아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바운드를 딱 쳐놓고 이것까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일만 하겠다 그렇게 제안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일을 꿈꾸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한 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은 내 노력이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만의 말씀대로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능자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능력, 축복, 인도, 보호의 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여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다. 권능을 베푸시는 손. 사도행전 11장 22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이죠. 사람을 믿게 하고 병케 하는 능력도 구원의 역사도 교회의 부흥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지경을 엮어주시고 나를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
창조의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케 되고 부흥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조언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가 또 있습니다.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야베스가 언급한 이 환난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나 유혹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근심이나 유혹받을 일도 적습니다. 시험에 들 일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지경이 넓혀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또 부유해지고 높아질수록 생기는 문제도 많고 근심도 늘어나고 안과 밖으로 받는 도전과 시험 당할 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손이 도우사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삶을 보세요. 미국에 처음 올 때보다도 우리의 지금 삶이 훨씬 더 부유해졌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가진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기고 또 사업장도 더 크게 확장하고 삶은 더 나아지고 부유해졌지만 반면에 이전에 없던 문제들도 생기고 근심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클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자랄수록 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교회도요, 작을 때는 교인수가 때보다는 교인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클수록 없던 문제도 생기고 시험과 분쟁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이나 근심 때문에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거지 부부 이야기가 있죠.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부부에게 어느 날 다리 위에서 큰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쳐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는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참 다행이야. 차가 없어서 사고 날 일이 없으니 얼마나 행복해. 이때 거지 남편이 아내에게 그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남편 잘 만난 덕인 줄 알라고 없는 것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없는 것이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한 것이 더 많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재능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지요. 겨우 내 하나, 내 가족 하나 먹고 살 정도면 베풀고 또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 하나 살아가는 것만 살아감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야베스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참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았을 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자만하여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함께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야베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창대케 되며 부흥케 되는 복을 다해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창대한 복을 주셔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4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창대케 해주셔서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과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 자신의 부족과 우리가 찬 형편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우리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시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껏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